뭐랄까 이게 막 지치진 않는다. 지칠 리가 있니? 맛있는 커피를 먹으러 가는데. 어디야? 어디야? 자, 다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어디? 되게 좋다 그러고 짜증을 아니 그 앞에가 안 보이잖아. 아니 근데 뭐 좀 짜증을 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에서 마지막 벌칙 레이스 준비했었는데 맞아요. 아 이거 참 진짜 이거 태풍 북상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요. 왜 태풍아 무서워. 아 이거 진짜 이거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번 태풍이 이게 문제다.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비껴가게. 네. 비껴가야 돼.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강원도 음식점에서 오프닝을 준비해봤어요. 아 근데 석진이 형 고향이 또 그 강원도예요. 강원도래요. 속초방이? 정선. 여기서 예전에 런닝맨에서 정선에 갔었는데 정선이래요. 그거 주민 여러분들이 하나도 몰라. 여러분 정선의 아들 주석진입니다. 아 우리 정선이 나온 우리 또 연예인 예 우리 지석진 씨가 여기 저 고향인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정선의 아들입니다. 저는 정선의 아들. 오빠 정선의 어떤 음식이 제일 유명해요? 정선의 곤드레밥. 어머 뭐? 아 곤드레? 곤드레밥 맛있어. 아 그 정선이야? 아 곤드레밥 맛있어. 근데 석진이 형은 곱창, 양곱창 좋아해요. 아 양곱창 누가 좋아해? 오빠 양고기 좋아하잖아요. 양고기 좋아해. 양고기 좋아해. 석진이 형이 좋아합니다. 석진이 형 양고기 좋아해. 양고기. 근데 몽골 가서 그렇게 못 먹었어. 몽골은 좀 쎘어. 그러니까 몽골은 좀 쎄더라. 형 자체도 자기를 몰라. 가짜야. 그냥 가짜 양고기 진짜 좋아. 가짜에서. 가짜에서. 그건 알아가는 과정이야.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 아 너무 웃기네. 파키아오랑 관계를 한번 맺어보려고 그래요. 형, 하지 마. 아 형 하지 마. 왜? 불편하게 하지 파키아오, 마. 파키아오 불편하게 하지 마. 형 선배 불편하게 하지 마. 형 때문에 지금 톰 크루즈도 안 오는데. 형 크루즈 형이 너는 안 오잖아. 크루즈 형이 나는 보고 싶다 그랬대. 누구한테? 어? 누구한테 그랬어? 근데 석사명 때문에 그래, 형 못 나온다 그랬대. 그래. 아, 형은 진짜. 아니, 왜냐면, 파키아오가 그, 사실 같은 학부 형이기도 했고. 형, 불편하게 하지 마. 아니, 관계가 있어요, 나랑. 그러지 마. 진짜. 그 파키아오 애랑 우리 애랑 같은 학교 다녔어. 진짜 같은 학교 다녔다니까, 파키아오 애랑 우리 애랑. 형이 다닌 게 아니잖아. 형이 초등학교 전청이 아니고. 우리 애랑. 우리 애, 현우랑. 그러니까. 하지 마요. 내가 그래서 사진을 찾았어. 파키아오랑 우리 애랑 어릴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보호 찾아도 안 나오는 거야. 보호 해줘요. 찾았어요, 근데? 못 찾았어. 아, 못 찾았어. 아, 다행이다. 옛날에 못 찾았대, 다행이야. 못 찾았어. 와, 다행이다. 아깝다. 저 우리 또 저 필리핀에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그래. 다행히도 못 찾았습니다. 다행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다행이다. 파키아오, 왜냐면 내가 복싱을 좋아하잖아요. 아, 뭘 좋아해, 뭘 좋아해. 형 한 번도 복싱 얘기 안 해놓고.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하고. 언제 얘기했어요, 이 복싱 얘기를. 최근 경기, 작년에 한 경기도 내가 다 봤고. 뭔데, 뭐. 파키아오랑 우루송과. 우루사? 아, 우루송과. 우루사? 아 형이 우루사야 우루사? 우루송가?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있어요. 해서 마지막 경기 형이 울었어? 그래요. 2021년 형이 울었어. 형이 울었어. 언제 울었어? 많이 슬퍼서. 야 어쩌 석삼이 언제 울었어? 야 석삼이 고조도 언제 울었어? 아 형 머리 많이 웃네. 나 안 울었어. 나 울었어. 안 울었어. 석삼이 언제 울었어? 그냥 파키오 슬퍼서. 파키오랑 붙은 사람이 울어서 온가 생각해서. 오오 아 이거 그냥 맨솥 끓이면 안 되니까 물 좀 석삼이 형 저 물 좀 받아줘. 물 여기다 하면 되지.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지효를 내가 펫닷에서 처음 만났잖아. 맞아요 펫닷에서 처음 뵀어. 아 이걸 오빠. 갖고 갈 필요가 없네. 석진 형 뭐하냐?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지효야 그렇게 건성건성하면 안 돼. 아니 석수로 먹는다. 석삼 형 뭐하는 거야? 지효야 그거 하고 있어. 네 오빠. 아, 나무를 좀 잘게 쪼개야 금방 타거든. 저기 야 뚜껑 좀 열어볼래? 지효야 맨솥 끓이면 안 되니까. 맨솥 끓이면 안 돼. 근데 부탄가스가 있어서 그렇게 쉽게 저기 안 해. 근데 물을 거기 3분의 1만 번. 아, 야 어차피 손만 보호하면 되지. 야 이게 또 불 붙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아 오늘 카메라 감독님들 고생 좀 하시겠다. 연기가 다 그쪽으로 가네. 얘네 봐요. 얘네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잖아요. 연기가 막 다 이리로 가잖아. 우리 쪽으로 안 오고 그건 다행인데.
형 뭐가 진짜예요? 형 뭐가 진짜야? 아니 인격이 몇 개야? 아 얘기해놓고 나니까 좀 저 잘 본다. 내 거 불 대박이다. 야 이게 제대로네 여기가. 이게 한창이나 새우는 이게 자기 돈 내고 먹기 쉽지 않거든요. 아 형 그 얘기를 몇 번을 해요. 아니 왜냐면 아 형 진짜 우리 지금 잡적인 얘기 하나도 안 했던 거 알지? 국진이 형 계속 돈 얘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중에 뭐 내가 될 수도 있고 재석이가 될 수도 있고 종국이 될 수도 하나 될 수도 있고. 아 근데 형 우리 알아들었어요. 좀 하지 말아요. 그만 좀 해요. 최악이야. 그만 좀 해요. 누가 알아들었냐? 야 그게 아니야. 내 말이 안 끝났는데 이 바닥 30년인데 뭐 이거 하나 못 사겠습니까? 아 형 모든 얘기가 글로 가면 어떡해. 그만해요. 이거 하나 못 사겠습니까? 형 이거를 몇 번 얘기해요. 이거 너무 다짐 같잖아요. 스스로에게 거는 최면? 아니, 덕질아, 너 살 수 있는 놈이잖아. 왜 자꾸 불안해? 야, 아까워? 야, 너 지금 아깝니? 석진아, 너 괜찮니?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형, 스스로 약해질까 봐 그러는 거 알지? 안 했어. 네, 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덕진이 형, 충분히 이런 것 쏠 능력도 되고, 어, 그래. 쏠 마음도 되는 사람이야. 그래. 근데 오빠. 사람이기에, 형인이가 아까 이걸 마지막 제작진이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까, 어. 형이 훨씬 더 기뻐진 건 사실이야. 아까 세상을 사는데 가장 큰 힘이 뭔지 알아요? 어. 뭐야? 희망이야. 희망, 희망. 그러니까 덕진이 형이 아까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어졌어. 내가 낼 수도 있어. 거야? 하지만 마지막 한번 기회를 준다는 건 정말 나쁘지 않은 거지. 나는 뭐. 한번 막 해적이 들어가. 아 근데 뭐? 어 룰렛 들어왔다. 어 룰렛 들어왔다. 아 벌써 들어오나? 진짜 들어왔어? 아 벌써 들어오나? 야 이거 기대 또. 야 이거는 근데 기대가 된다. 갑자기 제작진 나면은 석진 한창 세 개 더 시킬 것 같은데. 야 오랜만에. 큰 판이다. 야 진짜 오랜만에 큰 판이야. 5대 5도 있다. 5대 5 있어. 정말 오랜만에 너무 이 룰렛의 결과가. 궁금하다. 야 떨려 어떡해. 떨려. 내가 다 떨려. 자. 떨린다. 여러분 그 일단 뭐 제가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룰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어, 저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예. 오케이. 자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판. 석진 형이 예, 오늘 제가 뭐 수많은 명언들을 남겼어요. 예. 안창살은 남의 돈으로 먹는 게 맛있다. 예, 그리고 이걸 왜 못 사니? 너희들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자, 아, 예. 아 이거 개인. 자, 그러면 두 번 없습니다. 한 번. 한 번, 단 한 번. 자, 5대 5 나오면 한 번 더.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제작진이. 자, 석사명한테 박수! 잘 왔습니다! 자, 또 혹시 모르니까 제작진에게 박수! 잘 왔습니다! 아, 진짜 딱 한 번 지금 돌립니다. 자, 렛츠고! 3! 외쳐줘! 2!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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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 제작진과 악수 한번 하죠. 자, 오늘 지석진 선생님께서 예예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셨나요? 가짜 해성, 가짜 해성, 가짜 해성, 백포 가짜야 지금. 백포 가짜야. 계산할게요. 가짜 해성.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기쁩니다.
일시불! 할부는 없다! 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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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결제가 됐습니다! 뭐 이 정도 추위는 이겨내야지. 아, 동두천이 근데 한 1도, 2도 정도 낮은 것 같네. 오빠 추위도 아직 못 이겨낸 것 같아. 손을 계속. 아니야. 이런 거면 장갑 껴야 되거든. 아, 장갑을 왜 껴놔? 이런 거면 장갑 껴야 돼. 아니야. 추위 이겨내야 돼. 아, 이겨내야 돼, 추위를. 그게 이겨내는 거야? 이게 이겨내는 거야? 이게 이겨내는 거야, 추위를? 오빠 가방 되게 잘 어울려. 아, 이거, 어? 이거, 커스텀. 아, 오빠. 와, 어, 이거 했네? 와, 이거 찍찍이야? 어, 아니지. 어? 어, 어 아니지. 어? 어? 어, 미안. 왜 그래. 아, 잠깐만. 아니, 이거 형, 이거를. 어, 이거 찍찍이 아니야? 아, 이 형 진짜 왜 이러냐, 진짜. 오, 야, 그걸로 하면 돼. 또 붙이면 돼. 미안하다. 아니, 이거를 야, 이겨내. 야, 아, 이겨내. 이걸... 이러고, 이거를, 이런 불가피한 상황. 이거 오늘 마켓 테니까 수리해 주세요. 오빠! 소민아! 오빠! 이겨내, 추위를! 소민아! 어, 한복 입으신 거 석준형이 붙어있는 거 이걸 떴다, 이렇게. 오빠! 아, 그게 아니라 칙칙인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붙여주기로 했어. 오빠, 이걸 떼면 어떡해요. 아니, 뗀 게 아니라 이게 아직 안 떨어졌어. 아, 어, 자, 리미티드 에디션! 아, 그렇지. 알고 있네. 안 춥냐? 어, 뭐, 아, 한복 입었어요, 오늘? 한복 같은 거. 한복 같은데? 아니야. 어, 소민아. 인도천. 네. 이 수제 버거 이런 거 유명하잖아. 아, 진짜 맛있겠다. 여기 이런 데 수제 버거. 인도천이 또 뭐. 죽어 죽겠네. 아, 뭐 입어라, 입어야 되겠다. 핫팩 붙이든가. 어? 핫팩이 아니라 저 본영이한테 전화해서. 너무 춥다고 오빠 옷 입으신다고 스타일리스트 분한테 좀 전화. 나도 안 해. 이겨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겨냈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 이겨내야지. 이겨내야 돼. 본영아, 내 윗돌이라도 좀 갖다 주면 너무 추운데? 장갑 있니? 나 사실 좀 길으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역시 그 어르신은 어르신이다. 왜? 저기 웃돌이 있니? 그거! 웃돌이! 아니 왜냐면 웃돌이! 야. 괜히 자연과 싸우면 안 돼. 호! 야! 호! 추위가 싸워야지. 가세요! 가. 아니 근데 이거 기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외국이네, 외국! 아직까진 괜찮아, 기름. 야, 외국이야, 외국! 어, 이거! 야! 네. 야, 15kg밖에 안 남았다, 이거! 기름을 넣어야 된다 이거. 기름이요? 가는 길에 있습니다 형님. 15kg밖에 없어. 자, 벨트 다 했죠? 아유. 안녕! 감사합니다. 아, 석준이 형 뭐야? 왜 그래요? 가짜 인생. 이게 아니라 저렇게 밝게 인사해 주는데 우리가 인사 한번 해야지. 석준이 형 저런 거 안 하면서. 아니, 혼자 있을 때 안 해, 솔직히. 아, 형네 동네에서도 안 하잖아요. 안 하지, 그냥. 난 해. 모자 쓰고 다니지. 그리고 석준이 형 알지? 길 가다 아는 척 하잖아? 그러면은 아, 예, 안녕하세요. 엄청 차가워져. 안 그래? 차가울 때보다 완전 저음. 완전 좀 안녕하세요. 카메라 한번 돌면 안녕하세요. 심지어는 인사하잖아. 나하고 석준이 형 지나가다 그러면 아예 안녕하세요. 난 그러잖아. 어. 이 형은 자기 못 봤으면 모른 척해. 아, 왜 그러는 거야? 보통 그러면. 재석이 보고 인사를 많이 해요. 근데 이 형은 근데 진짜 솔직해. 내가 원래 이런데 평소에는 약간 수줍어 하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럼. 아, 그래. 아, 왔다. 왔다. 드디어. 아, 왔다. 왔다. 드디어. 어, 형 안 보면서 왔다 하시네요. 가짜. 알았지. 아니, 아예 안 보셨어. 아, 이거 맛있겠다. 얘네들이 봤잖아. 아, 그 소스구나.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스테이크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맛있다. 이거 스테이크고. 아이고야. 이거 말고 또 딴 거 나와요. 우와, 바베큐. 우와. 이게. 나이스. 야. 나이스. 우와. 와우. 와, 이거 너무 맛있겠다. 여기 나와요. 이거 너 혼자 먹고. 와, 1인분. 와! 와우, 이거 야, 체크시네, 체크. 아, 스테이크 다 시켰는데? 아, 그래요. 먹어 형. 그래서 이 통간자리 형 여기 이거 드세요. 역시 국종이는 자기 좋아하는 거. 마가 형.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야, 이거 아, 맛있겠다. 소스 이거 형님. 야, 아, 그래? 이게 맛있는데구나. 대박이네. 한번 먹어볼까? 맛난 한번 볼까? 야. 나이스. 오, 기가 막힌다 여기.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와. 갈 때보다도 가벼운 남자 같은 이라고. 야, 좋다. 근데 그 나이 때 그런 거지 뭐. 이 스무 살인데. 펜션 같은 집이냐, 저기에? 저런 게 카페 아닐까요? 아, 그런가? 저런 왠지 카페. 그죠? 예쁘게 되는 거 저거. 다 왔다. 재밌겠네. 자르면 여기 웨이팅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여기에 그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예, 아주 유명한 야, 카페가 있어요. 또 어디야? 주차장으로 쭉 직진하세요. 오늘 뭐 이게 동두천을 제대로 우리가 진짜 다 훑는다, 훑어. 훑는데 여기 피니쉬로 괜찮은 동네예요, 아주. 피니쉬로? 피니쉬로 아주 깔끔한.
네. 네. 아이고. 아, 네, 안녕하세요. 세찬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오, 야. 세찬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오, 야. 그러니까 세찬 씨. 오, 이거 막 이거 나오고. 야, 재석이보다 세찬이를 먼저. 그렇네. 야, 동해야 오, 세찬 씨. 나중에 시의원 출마해라. 역시 지역 이 저 지연 학연 지연은 그래서 막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할 수가 없어. 형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야, 이게 오늘은 뭐랄까 이게 막 지치진 않는다. 지칠 리가 있니? 맛있는 커피를 먹으러 가는데. 어디야? 어디야? 자, 다 왔습니다. 이러시고. 방금 되게 좋다 그러고 짜증을. 아니, 카페가 안 보이잖아. 아니, 근데 뭐 좀 짜증을 내요. 짜증이 아니라 카페가 보여야지. 카페가 안 보이는데. 자,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이 기름이 여기 양쪽으로. 이거 뭐야? 아까 돌려봐요. 그렇지, 그렇지. 와, 이거 화력은 진짜 기가 막히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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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이거만.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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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이거만. 시작됐다. 야, 이 소리 좋네. 지직 소리. 이거는 그냥 금방 먹을 수 있겠는데? 야, 금방 있겠는데? 야, 소금 좀 치게요. 그래, 그래. 좀만 쳐, 좀 많이 치지 말고. 후추, 후추. 됐어. 후추를 쳐야 이제. 됐어요, 소금 더? 야, 소금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만, 그만, 여기도. 아, 야, 이거, 이거 기가 막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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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후추 좀 쳐. 후추 좀 더 쳐요? 아, 쳐, 쳐, 쳐. 됐어, 아, 여기. 아, 비주얼은. 아, 이거, 이거. 좋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토마호크. 야, 이거 기가 막히겠는데? 와. 아, 이거. 맛있겠네. 야, 이거. 형 아직 자르지 마. 안 잘라, 안 잘라. 형 아직 자르지 마. 안 잘라, 안 잘라. 아니 지금 그게 기름 자르잖아, 기름. 이게 적당히 어느 정도 되면은 빨리 적어야 돼. 이게. 야 이제 먹어야 돼. 자꾸 누르면 육즙 빠져요, 형. 그 육즙 빠져. 겉만 겉을 완전 태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겉을 태우라고? 그래야지. 아니야, 겉을 딱 익었어. 안에 그냥 익어야 돼. 그래야 형 육즙을 받아요. 아 맛있겠네. 이제 다 익었어 이제 웬만해서. 이게 안에가 이게 조금 덜 익어도 맛있잖아. 먹어도 되잖아. 야 고기는 날 걸어도 먹어. 형 날거로 드세요 그러면 형 거는. 아 날거는 못 먹고 아 날거로도 먹을 수 있는 게 고기야 원래. 아. 너무 재밌겠다. 아 그리고 진짜 둘 다 뭔가 느낌이 푸근하네. 선하고. 아, 선남선녀. 너무 뽀얘 그리고. 자, 저희 오늘 두 객주가 있는데요. 네. 꾸긴의 객주와 예은이네 객주예요. 두 객주를 들어가고 싶으신 선비분들은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 포인트 혹은 본인이 꽃선비인 이유를 작성한 뒤에 한 명씩 발표해 주시면 두 분이 원하는 꽃선비를 뽑아가시면 됩니다. 넌 약간... 오케이. 오. 뭐야 이거? 오, 사진 좋은 거 써줬다. 뭐야? 웬일이야? 아, 이렇게 쓰는 거야? 세찬이... 사진이다. 사진 웬일로 좋은 거 써줬어? 야, 너무 잘생겼어. 덱스다, 아, 이런 사진을 써. 덱스야! 야, 씨! 야, 덱스다! 덱스 그만해! 어, 나야? 아, 나 잘 나왔네? 여기다 꽃선비인지 너무 촌스러워. 이거 봐봐.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봐봐, 봐봐. 옛날 봐봐. 사진. 이게, 옛날 잘생겨 보는 거니까 봐봐. 그러니까 잠깐 봐봐. 이게 진짜 잘생긴 거하고 아, 척하는 게 좀 달라. 봐봐. 봐봐. 이거 봐봐. 와, 잘생겼다. 이거 봐봐. 와, 잘생겼다. 아, 너무 인위적이야. 그렇지, 인위적이지. 오빠, 너무 인위적이야. 야, 이거 언제 사진이에요? 야, 언제냐, 도대체. 뭐라고 야, 이문세 선배님 같아, 얼핏 보면. 닮았어. 형, 잘생겼다. 아, 자, 보자. 아유, 그러면은 또 내 매력을 써야 되나? 덱스야. 일단 쓰세요. 아, 야, 덱스야. 아, 뭐라고 요즘 잘 나가는 덱스를 닮았다라고 써야겠다. 꽃선비. 자, 일단 시원시원한 눈망울. 화려하진 않아도 수려한 용모. 손을 부르는. 자유로운 치열. 왜 웃어? 자유로운 치열. 아, 표현이 좋네. 아, 내가 추구하는 거 자유로움을. 야, 나는 자유로워. 좋아. 나는 틀에 갇히는 거 제일 싫어요. 아, 잠깐만. 주름 하나 없는 팽팽한 피부. 무슨 주름이 없어. 어디 없다는 거야. 여기 봐도 막 여기 쭈글쭈글한데 여기. 팽팽한 피부. 좀 뭐 맞긴 하나? 뭐 맞아요? 안 맞아. 타고났어, 진짜. 진짜. 야, 이 형 맞아. 보톡스 맞았잖아. 왜 안 맞아. 7개월 전에. 7개월 전에 턱 맞은 거야. 아니, 맞았잖아. 근데 왜 안 맞았다고 그래. 턱 여기 줄이는 거. 이 형 가서 레이저 맞았다니까. 진짜. 아니, 레이저 맞아. 아, 그건 좀 그래. 아, 레이저 맞아. 안 그래. 안 맞는데 왜 그래. 아, 레이저 맞는데. 아, 왜 그래. 아, 레이저 맞는 거 뭐 맞을 수 아니, 있잖아. 맞는 거 왜 안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 그러지. 아니, 레이저는 맞을 수 있잖아. 보톡스 맞아. 아니, 맞아. 보톡스 맞았어. 아니, 보톡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맞으러 갈 거잖아. 안 가. 가긴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엄청 크시네.
목소리가 아니, 엄청 크시네요. 어? 목소리가 엄청 크시네요. 어, 목소리 커야지. 아, 예. 그래, 그래. 네. 그렇지, 이 톤이 좋아. 아, 예. 아, 예. 아, 예, 예. 해봐. 예. 예, 예. 그래, 그래. 그래. 예. 발성 좋네. 가나다라 해봐. 가나다라 봐봐서. 가나다라 봐봐서. 가자! 가자! 잘하네, 잘하네. 저도 하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석진이 형도 아직 잘 몰라. 형도 그냥 서서히 알아가야지. 예, 그래. 같이 알아가자. 저는 그냥 늘 예은님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생각입니다. 예예, 예, 이거 점수를 좀 드리고. 아, 일단 지루하게 딱 보시면 그러니까. 지루하게 얘기해요. 시원시원한 눈방울. 저요? 어? 저요. 저요? 접니다. 아, 뭐야? 아, 저한테. 아니 뭐 아. 저보다 더 시원하시고. 눈을 담아서 했다고. 주름 하나 없는 팽팽한 피부. 보톡스로 갖고. 보톡스는 아니라니까. 보톡스 맞잖아요. 턱 맞았다니까 턱. 턱 보톡스 맞았잖아. 어쨌든. 보톡스와 레이저로.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은님은 최고이십니다. 예. 형 나와요, 형. 너무 지루해 죽겠어요. 아, 재미 하나도 없어. 아, 그니까 왜 이렇게 좀 지루하게 길게 해요? 그래. 하나도 없어. 야, 펑펜지마, 넌 펑펜지. 얼마나 재밌나 보자. 넌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 왜 욕을 해요? 아, 왜 욕을 해요? 아, 왜 욕을 해요? 장난이지. 아, 욕을 해요. 정답하잖아요. 아, 정훈이 좋아하잖아. 아, 강훈이에요. 정훈이 아니에요. 정훈이가 누구예요? 강훈이에요. 미안하다. 아니요, 아니요. 이러면서 알아가는 거야. 아, 예. 뭘 알아가요? 많이 친해졌어, 너. 강훈이에요. 강훈아. 강훈이, 강훈이. 정훈이는 너무 친해. 자, 저입니다.